아버지, 아버지. 잡아주십시오. 한 양반이 급작스런 발작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제 괜찮으신 겁니까? 아, 예. 서서히 맥이 돌아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다행히 의원의 응급처치로 위기는 넘기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 기도까지 느껴지는 이 화끈한 맛 바로 이 맛이지. 한 잔을 더 따라오거라. 아버님 편찮으시다더니 한 잔을 더 따라보거라 이래도 돼? 야, 어찌나 몸에 좋은 건 죄다 챙겨 드셨는지 금세 기운이 넘치신다. 뭐 보던 아이 같은데? 뭐? 신비주야, 뭐? 하여간 새로운 여인이라면? 오라버니! 아이! 애 떨어지 뭐! 너는 꼭 어? 중요한 순간에 참. 그 아이 얼굴에 끔찍한 상처가 있답니다. 그러니 눈버리지 마시고 어서 이리 오셔요. 오라버니. 알았다, 알았어. 아이가 이러면 애기네. 한 잔을 더 따라보거라. 사실 기생이 얼굴을 보이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 신비주. 자꾸 거슬린단 말이지. 결국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만 김병선. 놀랍게도 기방에서 연주하던 기생의 실체는 바로 박 의원이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진정을 하시. 제가 진정을 좀 하고. 저, 오늘 일은 저 못 보신 걸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이 조선 바닥에서 의원 노릇하면서 군함매를 어찌 먹여 살린답니까? 궁핍한 생활을 면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의 의원의 충격적인 실체가 지금 시작된다. 조선시대의 의원은 지금과는 달리 비인기 직종으로 크게 대우받지 못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학을 으뜸 학문으로 여겼기 때문에 기술이나 기능은 잡학으로 여겨져 상대적으로 천한 학문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의원 신분은 통역관, 음양관, 율관처럼 중인 신분에 소속되어 지금과는 달리 처우가 매우 열악했습니다. 아유, 아버지! 저 정말 싫다고요. 이놈이 이게... 그 어여 잠을 마고 따라오지 못해. 와, 아이, 아구요. 어, 오셨습니까? 저, 몸은 좀 어떠십니까? 자네 덕에 아주 좋아하는 전대만. 내 오늘 기니 부탁할 일이 있어서 왔네. 무슨? 여기 이놈 의원 좀 만들어주게. 예. 아버지, 전 아픈 사람 보기도 싫고, 아니 그보다 이거 이 가느다란 손목으로 어찌 침이나 치도록 놓겠습니까? 에이, 야 이놈아. 아니 그러면은 평생 술이나 퍼마시면서 한량으로 살래 이놈아. 이놈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없는 줄 알아. 아이, 이보게 가고요. 내 사례는 제대로 할 터이니 잘 좀 부탁하네. 예. 아니, 아버지! 아버지! 왜 하필 의원이냐고요! 중인들의 직업이었던 의원은 몰락한 양반이 체면 치레로 택하는 직업이기도 했다. 때문에 김병선은 도무지 아버지의 뜻을 알 길이 없었는데. 박의원님! 박의원님! 자네 왜 이러는가? 아무래도 터진 것 같습니다. 터져! 아이고야, 와, 이게? 저, 거기 저 수건 좀 주게. 대체 뭘 먹은 거야? 자, 이제 약을 바를 테니까 조금 참아야 되네. 다신 똥 못 눌 줄 알았는데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럼 잠깐 치료비는 내고 가셔야지요. 아, 저 아니, 내 치료비라고? 올해 흉년이 들어서 박 의원님 종기 다 나면 그때 나머지 다 드리겠습니다.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아, 그래 뭐 그러게나. 감사합니다, 박 의원님. 조심히, 조심히. 이거. 아니, 어찌. 박 의원님. 다음 환자는 치통이었다. 당시 의원은 모든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을 다 섭렵해야 했다. 와, 시궁창 냄새. 잠깐, 저, 비켜보시게. 자, 아, 해보겠나. 응, 크게 더 크게. 자, 조금 아플 것에. 아, 아!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저도 모르게 그만. 박 의원님! 피! 아, 머리. 아. 자네 손이 어찌 이러는 거야? 반일하다. 나세 그만. 아이고. 어서 천 좀 가져서 치열 좀 하게. 어서! 제가요? 전 못합니다.
역시 전 의원의 소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아버지. 천이 어디 있지? 하루 종일 쉬지도 못하고 이래서 본 것이 고작 이게 답니까? 총구석 의원이 다 그렇지 뭐. 흉년이 들어서 고을 사람들 사정이 좋지 못한 것을 어찌하겠는가. 아니지. 이건 아니지. 못해. 아니. 아니. 씨. 당시 치료비 체계가 정립되지 않았기에 주먹구구식이었다. 때문에 명의로 소문나지 않는 한 의원들의 사정은 대부분 좋지 못했다. 야, 이제 좀 살 것 같네. 내가 숨이 턱턱 막혀서 정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넌 단 3일 못 버티냐? 앞으로 내 앞에서 의원의 의자도 꺼내지 마라. 야, 이놈 나 이. 야, 이놈 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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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정하세요. 제가 만약 의원이 되면 돈을 벌기는커녕 우리 집안 재산 다 탕진할 수가 있다니까요. 왜 인정? 아니, 박 의원님. 박 의원님도 돈은 약재 살 돈이 없어서 밤에 여기서 일하는 거 알기나 하세요. 야 이놈아, 누가 니놈 보고 돈 벌라고 하드냐? 그냥 의원이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서자로 태어나서 제대로 기도 못 펴고 살고 이렇게 기방에 처박혀서 평생 술이나 퍼마시면 그게 좋더냐? 서자? 야 이놈아, 그래도 의원이 되면 사람 살리는 의인이란 소리는 듣지 않겠느냐? 차라리 나치를 말던가. 야 이놈이. 절 서자로 만든 건 아버지잖아요. 전 그저 아버지 사랑 노름에 희생이 아닐 뿐이라고요. 어이, 이놈이 이게 이 이런. 아버님, 아버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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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확실히 의심됩니다. 애석하지만 박쥐를 치료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준이라고 이거 어이인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들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허준이 의원만 만나면 아버지 살 수 있어요. 업이세요. 제가 아버지 꼭 한양까지 모시고 갈게요. 아버지, 아버지. 용서나 꼭 의원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김병선의 아버지는 서자인 아들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길은 의원밖에 없다 생각한 것이다. 여기가 저기 오네 저기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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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며칠째 의식이 없습니다요 의원님 갑자기 팔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요 저희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에이 물러서시오 비키셔 비키셔 어준대가 나 이조판서 김영찬 대감의 사위요. 내 기니 할 말이 있는데. 오늘은 업무가 과중하여 다음에 오시지요. 시간 많이 뺏지 않겠소. 드시지요. 없는 것들은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 이겁니까? 김병선은 대체 왜 허준을 찾아간 걸까? 약재 왔습니다. 오늘은 약재 오는 날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저를 부디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스승님 같은 명의가 되고 싶습니다. 전하의 옥체를 돌보는데 온 힘을 써야 하는 어이가 어찌 한가로이 제자를 양성하겠는가. 돌아가게. 지금도 조선에선 수많은 병자들이 약도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병준 아버지를 허망하게 떠나보냈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 의원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집안일부터 시켜보거라.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김병선은 뒤늦게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고자 허준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데. 오로지 실력으로 선조의 어의가 된 허준은 서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 조선 의학계의 신화였다. 대신들은 그런 허준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임금 선조의 총애는 대단했고 온갖 부귀영화가 따랐다. 이게 다 얼마야? 허준은 의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겐 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는데. 헐. 뭐 하는 겁니까? 청소하고 있었어. 근데 이게 뭔지 아시오? 아, 그 전하께서 하사하신 호랑이 가죽입니다. 전하께서? 야, 명의는 명의이신가 보네. 의원님! 아, 이거 놀아지 않았느냐? 의원님,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아버지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아니, 이 정것이 감히... 형선아, 예, 예. 당장 내쫓아라. 예, 아, 예, 예.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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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지요. 너는 차 좀 내오거라. 예, 스승님.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신경 써두었습니다. 기생이라 천하다 여기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하느냐, 나가지 않고. 아, 예. 아, 그것이 알아듣고 제가 낙이 없습니다. 그 아이 고초만 준다면 내 곱절로 드리리다. 뭐야, 돈만 밝히는 장사꾼이었어? 늦은 밤 허준이 외출에 나서고 있었다. 이리 늦은 시간에 설마 낮에 양반이 말한 그 기세? 김병선, 그는 무엇을 본 걸까? 그로부터 며칠 후. 아, 어찌... 허준 대감은 당장 나오시오! 아니... 아니, 저희 집에 무슨 일이십니까? 끌고 가라. 에? 아, 이보시오! 아, 이보시오! 아, 이보시오! 스승님! 스승님! 허준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전하,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러하십니까? 지난밤에 궁으로 자네에 대한 밀서가 들어왔네. 내 자네에게 참으로 실망이 크네. 이 일을 어찌 설명할 겐가? 전하,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하옵니다. 전하, 어이로서 전하의 옥체 보존을 위해 열과 성을 다 쏟아야 할 허준은 사사로이 의술을 행하며 남몰래 부를 축적했습니다. 당장 어이 자격을 박탈해야 하옵니다. 아닙니다, 전하. 이런 사실이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 진정 전하 외에 다른 이에게 의술을 행한 적 없다. 자신할 수 있는가? 성문 앞에 지금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인가? 저들은 누구인가? 전하, 허위원님은 그저 소인들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도와주었을 뿐이옵니다. 맞습니다요, 전하. 허위원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요. 그저 무지한 소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허준의 편을 들어준 마을 사람들, 이들에겐 과연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며칠 전 허준의 뒤를 밟은 김병선. 저게 기방은 아닌데. 병선아, 예. 탕약 좀 가져오너라. 아이. 의원님 탕약 갖고 왔습니다. 아니, 어찌 여길?
허준은 비밀리에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인데. 아버지! 아버지! 허윤이! 허윤이! 저희 아버지가! 경선아! 예. 너 이분 당약 좀 먹이거라. 아, 예. 경선이 따라 들어오너라. 예. 아이고, 아버지. 환자는 종기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허준이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냈지만 역부족이었다. 아, 의원님,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찌합니까요? 최후의 방법을 써보는 수밖에. 네? 병선아, 너 지금 당장. 선생님,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머리였다. 근데 거머리로 대체 뭘 어찌하실 생각이십니까? 의원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요? 거머리가 죽은 혈들을 다 빼줄 것이네. 나만 믿어보게.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어윤이,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명희 허준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 전하께서 너그러이 이해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밀서를 보낸 걸까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큰 죄라도 지으신 모양입니다. 가자.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감히 내 청을 거절하더니 꼴 줬소이다. 그래도 이번 일 덕분에 양반들의 치료 청탁은 잠잠해지겠구나. 저 일전에 스승님께 큰 오해를 낳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문을 열고 환자들을 다 받아주었다면 아마 가진 자들은 더했을 것이다. 병선아, 자고로 의원이란 가진 자보다 없는 자들을 위하며 병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명심하거라. 예, 스승님. 자, 너도 앉아 바꿔라. 그렇게 김병선은 허준에게 의술을 배우며 제2의 허준이 되길 꿈꿨다. 그런데 스승님, 너는 꼭 좋은 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스승님, 건강하십시오. 선조가 승하하며 유배를 떠나게 된 허준. 왕이 죽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어의의 숙명이었다. 에헤이, 그놈의 엄살은. 아이고, 나이 서른도 넘은 놈이 어쩌자고 술 먹고 계곡가에 떨어져서는. 에이, 대체 언제 절릴래? 얼씨구, 개구리가 울창해질 생각 못한다더니 너는 뭐 옛날에 친 사고들 죄다 한번 읊어봐. 다 되었으니 나가시지오, 나리. 으이그. 아니, 헌데 저건 뭔데 저리 모셔뒀냐? 허준이 유배에서 풀려나 완성한 동의보감이었다.
그 어떤 진귀한 보물을 준다 해도 내 저것과는 바꾸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네. 김 의원님! 김 의원님! 아니, 뭐 어찌들. 김 의원님 덕분에 드디어 치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늘 치료비도 받지 않으시고 해서 이놈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약주도 있습니다. 사람들 참. 안으로들 드시게. 같이 드세요. 좋지요. 의원이 된 김병선은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병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렸다. 몇 자리나 하나 명당으로 알아봐달랬더니 무슨 헛소리냐. 나으리,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푸른 옷을 입은 적들이 동문으로 쳐들어올 것입니다. 주상전하께 대비하라 하시오. 네놈! 이 미천한 것이 어디 감히 주상전하를 입에 올려. 별 미친놈이. 나으리! 나으리! 풍수지리를 통해 전쟁이 날 것을 예언한 지관 박상의. 얼마 후 조선통신사로 외나라에 다녀온 황윤길이 그를 찾았다. 그 역시 전쟁 발발을 우려하는 인물이었는데. 말씀드립니다. 입장입니다. 통신부사 어른시다. 인사 올려라. 지관 박상이라 합니다. 네가 왜군들이 쳐들어올 거라 떠들고 다닌다지. 어찌 확신하느냐? 지관이 어찌 알겠습니까? 땅의 기운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땅? 땅이야 수십 수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인데. 그럼 난리가 나는 게 오래전부터 정해진 일이었단 말이냐?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나 우물 하나 집 한 채만 지어도 땅의 기운이 변할 수도 있사옵니다. 저희 같은 직원들은 명당을 찾아 전국을 여러 번 다니기에 땅의 기운을 보고 곧 난리가 날 것을 안 것입니다. 에이, 거참. 네 말이 맞다면 정녕 네가 명풍수렸다. 내가 외군이 쳐들어왔답니다. 뭐라? 외군? 박상의가 예언했다는 전쟁은 바로 임진왜란이었다. 그 후 박상희는 젊은 나이에 풍수가로 이름을 얻고 왕의 각별한 총애를 받게 된다. 그런데 주상전하, 미천한 소신 때문이옵니다.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나라 조선과 주상전하의 운명을 바꿔놓고야 말았사옵니다. 전하. 전하, 소신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겠사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꾼 풍수명인.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했던 걸까? 살아생전엔 몸 누일 방 한 칸 없이 살았어도 죽어서 집이 있어야지. 안 그래 어머니? 내가 손톱이 다 빠지는 안에 있어도 어머니 뮤는 만들 테니까.
내 이놈! 어찌 남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묘를 파는 게냐? 아저씨 누구세요? 저 주인한테 허락 받았어요. 으이, 조그만 녀석이 거짓말은 내가 이 산 주인이다 이놈아. 거짓말 마세요. 이 산 주인 제가 알거든요. 요놈 보게 관상이 제법. 그러면 같이 가서 주인한테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 같이 물어보자꾸나. 자, 가자. 아저씨가 뭔데요? 아, 누군데요? 저 어머니 무덤 꼭 만들어줘야 된다고요. 아이고 이 녀석아, 어머니를 모실 것이면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지. 어디 이런 데다 모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 수맥이 흘러서 네 어머니가 황천길도 못 가고 구천을 헤맬 자리란 말이다 이 녀석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누가 속을 줄 알아요? 아, 이 조그만 녀석이 속고만 살았나? 아주 비켜봐.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뉘어 있던 시신을 들어올리자 그 밑이 땅에서 올라오는 물로 젖어 있었다. 에이구, 호거라 이놈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린 막손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박상의. 그는 막손에게 좋은 명당 자리를 알려주고 어머니를 모시게 했다. 나리, 이제 정말 우리 어머니도 편해지시고 저도 부자로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래, 이 자리가 그런 자리다. 돌아가신 네 어머니께서 너를 돌봐주시는 자리. 헌데 말이다, 이 자리는 10년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으니 10년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어머니를 이장에 시켜드려야 한다. 왜요? 아, 이 녀석아, 땅 주인이 들어갈 자리를 빌려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만약 이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남의 묘를 도둑질 했으니 벌을 받겠지. 아니, 10년 동안 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더 좋은 땅을 사 어머니를 꼭 이장시켜드리도록 해라. 박상의는 명문 세도가에서 줄을 설 정도로 유명한 풍수명인이었지만 자신의 재능으로 막손처럼 돈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야, 여기가 명당은 명당이야? 사시사철 볕잘 들어, 시원한 바람 잘 불어. 그러게 말이야. 아, 이만한 볕자리가. 이보슈. 이보슈. 살려주시오. 아니, 어디가 아픈데요? 저기 아랫마을에 연병이 돌고 있다는데. 마을에 내려가지 않을 테니 제발 여기서라도 당분간 머물게 해주시오. 그건 곤란하지. 사람들 데려오기 전에 섞어주시오. 이게 뭔 짓이오? 부탁합니다. 혼자 조용히 숨어 있을 테니 제발 아무 때도 말하지 마시오. 부탁이요. 한 달 후에 와서
내가 죽어 있거든라. 묻어놔 주시오. 돌봐줄 식구는 없어? 연병에 울면서 다 죽었네. 알았어. 몸조리 잘 하시고 절대로 마을로 내려오지 마시오. 절대로.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알겠어? 아 더워. 씨. 땀나서 다 지워진 거 아니야? 남자는 환자가 아니었다. 대체 왜 이런 걸까? 한편 박상희를 찾아온 손님이 있었다. 어른이 된 막손이었다. 뭐로 찾아와? 과하니 잘 살고 있었구만. 어르신은 궁금하지도 않으셨어요? 이놈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내가 그리 좋은 명당을 찾아주었는데 당연히 잘 살고 있겠지. 궁금하기는 무슨. 네, 어르신 말씀대로 딱 그렇게 됐습니다. 전에 과가 부잣집에 양자로 들어가서 과가 급제까지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날 찾아온 이유가 뭔가? 그 어르신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는 10년 정도까지밖에 쓸 수가 없으니 10년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어머니를 이장에 시켜드려야 한다. 오호, 벌써 그리 됐나? 아니, 이번에도 나한테 묘자리를 찾아내라. 그 사이 독박골은 인심이 흉흉해지고 있었다. 변장하기 귀찮게. 전염병에 걸렸다는 남자 때문에 산에는 마을 사람들 발길이 끊기게 됐다. 사람들의 접근을 막으려 필사적인 듯한 이 남자. 산에서 대체 뭘 하는 걸까? 아이고! 나리에! 나리에! 얘까지는 어인 일로. 주관이 무슨 일로 왔겠나? 묘자리 보러 왔지. 설마 저 독박골에 가실 건 아니시죠? 그쪽으로 가는 길이네만. 나리, 큰일 나십니다.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겐가? 꼭 가셔야겠으면 거기 움막은 꼭 피해 가십시오. 아이고, 저긴가 보구만. 환자들이 아직 살아는 있는 겐지. 그런데 전염병 환자의 움막에서 박상희도 알만한 지체 높은 양반들이 나오고 있었다. 저분들이 여기 왜? 대체 독박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신을 좀 드시오. 오래간만입니다. 전에는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박상희와 남자, 어떻게 된 일일까? 전에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가 졌길래 한 번도 안 지고 이리. 그러니까 말이야, 대체 직원나리와 내가 무슨 인연인지. 인연이 아니고 악연일세. 악연. 그래도 난 오래간만에 보니 반가운데 아닌가 보네. 대체 여기서 가짜 연병 환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대체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게야? 따지고 보면 직원나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난 일인데. 아니, 그거는 또 무슨. 아니, 그러면은 자네. 예사롭지 않은 인연으로 묶인 듯한 두 사람, 대체 무슨 사연일까? 나리, 김판서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곧 나갈 테니 기다리라 해라. 오늘 내일 하신다더니 귀에 초상이 난 모양이로구만. 노마님이 돌아가신 게지? 네, 대감마님께서 서둘러 모셔오라고 하셔서. 그래, 앞장서게. 판서댁 부고를 들고 박상희를 찾아왔던 하인은 바로 원씨였다. 그런데. 오호, 무슨 일이냐? 왜 자꾸 걸음을 그리 걷는 게야? 송구합니다. 소피가 마려워서. 어허, 이런 놈을 봤나? 어서 다녀오라. 박상희를 공격해 돈을 훔친 원씨. 그는 판서댁 하인이 아니라 도둑이었던 모양인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감히 누구 없어! 아니, 이게 대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곧 구해드리겠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박상희. 이만하게 천만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는데 덕분에 살았습니다. 근데 상복을 입은 거 보니 상을 치르신 모양인데, 아니, 이 시각에 산에는 왜? 아, 그게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비난하다 보니 묘재를 찾지 못해서. 이거 참. 이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생명의 은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박상의는 묘자리를 찾아주기로 한다. 집터가 기운이 다 됐으니 일이 된 게지. 어떻게 저희 집에 맞는 좋은 터가 있겠습니까? 아, 선산이 어딘지 가봅시다. 따라오십시오. 서쪽에 옥녀가 검은 고를 타는 형의 혈이 있으니 좌선용이고 춤추는 아니다. 혈 깊이는 7척5천이며 해와 달 같은 산이 문을 막아섰다. 저희 선산에 괜찮은 자리가 있겠습니까? 땅은 정승판서가 날 자리인데 관상이 출세하는 그 우리가 뭐지? 이것 참 아깝긴 하지만 생명의 은인이 앞으로 자손들이라도 잘 되기를 바랄 수밖에. 저 지관님. 아 예. 저쪽으로 묘를 쓰십시오. 선녀가 내려앉아 검문고를 타는 옥녀 탄금형의 지세로 이 부근에 저만한 명당 자리는 없을 듯합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옥녀탄 금형은 좌청룡 우백호의 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대대로 뛰어난 자손을 배출한다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옥녀탄 금형의 터로는 윤증고택에 꼽힌다. 내 정신 좀 보게. 묘자리만 잡아주면 뭘 하노. 장례 치르느라 돈도 없을 것인데. 은인의 딱한 사정이 걱정된 박상의는 낮에 갔던 은인의 집을 다시 찾아간다. 아무도 안 계신가? 네 덕분에 아버님 묘자리도 정하고 장례도 치렀구나. 그곳에서 박상희는 잊을 수 없는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송구합니다. 소피가 말해와서. 놀랍게도 박상희의 돈을 훔쳐간 원씨의 목소리였다. 웬 놈이냐? 원씨가 바로 은인의 동생이었던 것. 형제에게 속았던 걸 알게 된 박상희. 네 놈들! 동생이란 놈은 날 매달아 놓고 돈을 훔쳐가고 형이란 놈은 생명의 은인을 적나타나 명당을 얻어가. 내 지금 당장 관하로 갈 것이야. 너희 같은 놈들은 시동원을 당해봐야. 내 잘못이오. 형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만 했으니 나만 고발하시오. 아니요. 가난한 집에 장남이 제 역할을 못하니 동생이 나쁜 깨를 낸 게 아니겠소. 날 벌하시오. 동생 쪽이 청승판서가 될 상이었구나. 근데 이거는 내가 봐준 묘자리는 정승판서가 날 자리네. 허나 관성으로서는 동생이 그리 될 상이네. 허나 거저 쥐어지진 않을 것이야. 반드시 많은 사람을 죽인 이후에야 그 자리에 오를 상이니 은혜 갚을 생각 말고 자네들 목숨들이나 보존들 하시게. 그 후
독박골에서 박상희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냐 물었어? 지관나리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이 바로 답이오. 그럼 아까 그분들과 자네가 사람 여럿을 죽이게 될 것 같소. 이러게 내 애정을 생각해서 살려는 전화. 오늘 보고 들은 걸 발설할 수도 있으니 그냥은 못 보내겠어. 절대 그럴 리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들었네. 그 말을 지금 나더러 믿으란 것이오? 데리고 가서 감시하고 잘 가두어라. 박상희는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대체 원씨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원씨가 전염병을 앓는 것처럼 꾸며 찾아든 움마. 그곳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거사를 모의하기 위한 장소였다. 그 음악의 모인 이들은 바로 인조 반정의 주동자들이었다. 인조 반정은 1623년 능양군이 광해군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사건이다. 광해군은 제위시 풍수를 중요시해 여러 명의 풍수가를 가까이 뒀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박상희였다. 인조 반정이 성공한 후 풀려난 박상희. 다시 원시 청년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훗날 정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원두표였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새로운 주상 전하께도 지관이 가진 재주가 긴히 쓰일 것이오. 원두표에게 준 명당이 인조 반정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아닐까. 박상희는 자책하는데. 전하, 미천한 소신 때문이옵니다.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소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나라 조선과 주상전하의 운명을 바꿔놓고야 말았사옵니다. 전하. 전하, 소신 죽음으로써 그 벌을 받겠사옵니다. 같은 재주로 함부로 남의 운명을 그리 쉽게 바꾸면 안 되는 거였어. 실록에 따르면 광해군이 총애하던 지관들은 인조반정 세력에 의해서 모두 참수당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상희만큼은 인조반정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광해군 제위기 그리고 인조반정까지 그야말로 격동기를 살았었던 원시 청년과 박상은, 설화에 나오는 두 사람이 제외한 독박골은 지금의 서대문구 홍제동 인근입니다. 결국 원두표는 인조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으로 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게 됩니다. 기운을... 응?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해요. 아, 네. 끌고 가라. 예. 네. 채널 A.